내일 갈지 모르는 인생을 두고 우리는 아,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오늘 이 전도서 기자도 기록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남이 죽든 말든 남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인생 쾌락이 어디까지인지 가장 즐거움이 어디까지인지 가장 많이 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 가면 어떤 자리인지 내가 다 해봤는데 보니까 꿈을 깨보니까 다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이게 헛된 것이더라.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깨달았다. 바람을 잡는 것.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그 안 잡히는 걸 잡으려고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 온 삶을 걸고 거기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참 헛되고 무익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참같이 보람, 그 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남을 속이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보니까 참 헛된 것이다. 참 무익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인생을 다 보낸 것이 아닌가. 늦게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인생이 변화된다. 인생이 바뀐다. 그죠? 다음에 안 되죠. 처절한 자기 반성이 정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이거는 지금은 안 하고 바뀌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뭔지를 나는 분명히 체험하면서 겪으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것은 시간을 자꾸 미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세상 거 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희희낙낙하고 다 해봐도 헛된 것밖에 한 줌 아무 흙밖에 안 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 것이 잘못되었더라. 하나님은 늘 그럽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괴로움과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 편안하게 해줄게. 자유하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왕 거야.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 피로 너를 받아들인 거야. 늘 말씀하십니다. 늘 뭐 성경 내내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이게 영접이라 그러죠. 쑥 들어오면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 오늘 기자대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떻게 해요?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죠. 계속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더 하면서 인생 뭡니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엊그저께 운전하다가 가시잖아요. 로마 제국에 여러분 핍박하고 기독교 예수를 왕이라 하니까 예수를 유대인들이 전부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를 혁명을 일으켜서 왕으로 모시게 하고 또 예수는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온 군중들을 몰고 다니니까 죽이려고 핍박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아니다. 저 친구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삶을 보니까 저 따르는 사람들 무리를 보니까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더 나누고 더 위하고 더 정말 죽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저것을 우리가 국교를 하자. 저건 좋은 것이다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AD 313년에 이걸 받아들이고 로마가 그 거대했던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하고 신들을 우상으로 했던 그 나라가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자 이래서 국교로 정합니다. 그런데 정했는데 진짜 그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 외에 그래 이제 국교를 정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다 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뭘 가지느냐? 오늘 이 기자들처럼 그래 수고해서 더 많이 벌고 또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자리 가고 그래 이게 하늘의 축복이다. 이게 하늘에 주시는 평안이고 이게 하늘에 주시는 기쁨이고 이걸 다 똑같이 그냥 옛날 신 모시듯이 신이 우리에게 축복 준다는 거지
그 마음 상태로 그대로 예수를 받아들여가 결국 어떻게 로마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제대로 한번 받아들이고 제대로 나누고 정말로 제대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했으면 그 그대했던 로마가 무너질 리가 없는데 똑같이 예수는 국교로 정했는데 세상 마음은 뭐요? 세상을 향했던 겁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 준다. 예수 믿으면 잘,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자식 잘 돼요. 똑같은 신앙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변화는 정말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의 삶을 살게 놓으라고 예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놓으라고 했던 이 회개가 이게 결정적으로 없어가지고 완전히 로마는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이 그 깃발을 그 하나님의 깃발을 영국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 영국은 다시 그 노예가 살았던 그 로마가 싫어서 섬에 가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어보자 하고 건너갔던 사람들이 영국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만들어버리는. 그래도 영국이 시들기 시작하니까 산업혁명하면서 또 똑같이 돈만 많으면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쾌락주의로. 이 헛된 줄 모르고 그렇게 가니까 이게 아니다 하고 이 청교도들이 정말 신실한 분들이 어디로? 미지의 땅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 자기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미국이 된 겁니다. 이게 세계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로 비춰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로 예수 미국 사람들이 데리고 양아들로 데려가고 공부시키고 또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아서 미국하고 인연이 있어서 갔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론 선교사들이 왔죠. 연세대 뭐 기타 이화여대 다 선교사들이 지으면서 거기서 공부해온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한국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해서 지금 기도하고 새벽기도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맨바닥에서 그 추운 겨울에 무릎 병이 오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던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촛불을 옮겼죠 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음들이 다 이 기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자. 아니 뭐 실컷 놀고 즐길 만큼 다 즐겨보자 하고 다 살아간 겁니다. 이게 다 헛된 줄 모르더라.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쑥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도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실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건너지 않으면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영접하고 주인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행복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있게 될 수밖에 없다. 헛됐는데 헛되고 헛되더라. 바람 잡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있어. 예수가 없는 행복 여러분 그냥 예수 반 세상 반 가지고 있는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행복은 내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고 상관없는 행복입니다. 그냥 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인데 그게 없으면 늘 부족하죠. 그 예수가 없는 행복은 여러분 진짜 행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세상 것이 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성령 충만해라 축복받는다 정말 평안해진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십자가 구속 없이는 십자가에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모든 죄를 안고 욕심을 버리고 그죠? 돌아가신 용서하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축복이 되고 누릴 수 없는 평안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우리 자신을 깊이 처절하게 정말 처절하게 인생의 어떤 것보다 더 고민하면서 여기에 삶을 한번 투자하는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